좋아요, 구독.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어,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클래시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시총이 한 3조 정도 되고요. 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어,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가 슈링크, 어, 볼륨모 이런 어떤 그 부분이. 많이 알려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고주파부터 초음파 레이저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어주기 때문에 거의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 고평가에 대한 별과하고 현재 매출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원만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국산 써마지로 외치는 것이 이제 클래시스다. 이렇게 보시면 은될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 온택이란 종목인데 온택이란 종목군도 주요 브랜드는 올리지오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브랜드에 좀 해당이 되는데 어, 전체적으로 어, 그, 그 기술력을 나름대로 인정받아서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 지금 전체 고점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해서 거의 한 저점의 영역까지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온택을 볼 필요가 있고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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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점 그 참고하시기로 고주파 방식으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두 번째 했기 때문에 기술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고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종목 중에서는 우리 클래시스와 원택 살펴봤습니다. 자, 피부과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 회사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의 원픽 예.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원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원택이라는 종목을 예, 골로게 된 부분들은 일단은 클래시스가 굉장히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많지만 시총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후발 주자로서의 원택 예,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 브랜드는 올리조엑스 브랜드가 있고요 어, 현재 라비앙 브랜드 피부과 뭐 이렇게 이렇게 병원과 거리 보면은 막 붙여 있습니다 뭐 국산사마지 올리조엑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올리조엑스가 유명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이 부분들 좀 참고를 어,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 에, 되기 때문에 에, 온택이 에, 제2의 예, 클래시스가될 확률도 많고요. 브라질에 또 남미 쪽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